예슬이한테 오늘 얘기하는 게 어때? 오늘? 응. 오늘은 너무 좀 그렇지. 뭐 어때? 나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자고 온 김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아, 뭘 준비할 게 있어. 어차피 나중에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할 거니까 오늘 얘기하자고 나온 김에. 어? 그렇게 한다. 어?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예슬아. 예슬이와의 시간을 보낸 후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현우 씨. 17년간 모르고 살아온 아빠의 존재를 하루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신나게 자느라고 깜빡했다. 그럼 집에 전화를 해야지. 집에 전화하는 거 몰라? 형부랑도. 예분 씨 역시 그런 현우 씨가 곁에 있어 용기를 내봅니다. 오늘 형부랑 재밌게 놀았지? 완전. 과연 두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잠시 후. 예슬아. 응. 언니가 할 말이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얘기야. 뭘?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봐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이야기. 사실은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예슬아, 놀래지 말고 들어. 언니가 엄마야. 어? 엄마가 할머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슬이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게 만든 것도 할머니야. 나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 20년 전에 당황한 딸에게 차근차근 두 사람의 사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예분 씨. 17 소녀에게는 버겁기만 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네가 생긴 걸 알았어.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네 아빠라고? 그래. 나 버렸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예슬아, 그런 거 아니라 난 그때 너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럼 나 보고 믿으라고요? 예슬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어떻게 그래? 엄마가 그땐 나이가 20살 안 어긋난 모정 때문에 벌어진 일. 미욱 씨가 모든 잘못을 털어놓습니다. 미안해. 내 생각은 안 해봤어? 미안해, 예슬아. 17년 동안 엄마 아빠도 모르고 살아온 거네. 다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아니었어. 아무 문제 없었네. 저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아니었어. 나이 많은 엄마 같다고 놀림받을 필요도 없고 아빠 없어서 혼자 힘들어할 필요도 없었네. 미안해, 예슬아. 옆에서 언니인 척 살았니?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날 속일 생각이었어? 예슬아, 미안한데 엄마도 힘들었어.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진짜, 나 할머니가 잘못했어. 예슬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어떻게 돼? 할머니가 잘못했어. 자신을 속여온 어른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만 예슬이. 미안해. 할머니가 다 예슬아.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엄마. 미안해. 왜 그래? 아빠가 정말 잘해줘서 힘들게 만든 것도 이 엄마 때문이야. 미안해. 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버리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미옥 씨. 다 내 때문이야. 미안해.
많이 놀랬을 거야, 아이스라. 난 이해가 안 가. 그래, 네 맘 다 알아. 어떻게 그렇게 감정까지 속여. 그래, 너무 미안해. 너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빠 안 만났으면 그러면 계속 속였을 거야? 어떻게 그래? 예슬이 역시 지난 시간에 대한 서름이 복받쳐 오릅니다.